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논리적 다수성이라든지 페르츠의 역할 이론을 통해서 언어의 그림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을 부분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요,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농고 46쪽 4.05 명제부터입니다. 4.05. 현실은 명제와 비교된다. 4.06. 명제는 오직 현실의 그림이므로 이내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4.061. 명제가 사실들과 독립적인 뜻을 가진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참과 거짓이 기호와 지칭된 것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자격의 두 관계라고 믿기 쉽다. 그 경우 우리들은 예컨대 P, 나피가 거짓된 방식으로 지칭하는 것을 참된 방식으로 지칭한다는 따위의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명제와 비교된다.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소박한 실제론자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소박한 실제론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유를 소박한 실제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단순하게 언어가 어떤 것을 꼭 지칭하는 대상이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좀더 이야기하면 이 세계나 인간 모든 이해와 인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의 어떤 본질을 이루고 있는 실제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유가 다 소박한 실제론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인지 명제가 아닌지는 현실을 통해서, 현실에 비추어서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느냐, 구분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 알수 있다 그랬죠. 일전에도 설명을 할 때, 명제는 어떤 하나의 문장, 혹은 어떤 하나의 판단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은 사이비 명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초에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명제는 단순하게 어떤 것이 이렇게 저렇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만을 기록했다고 해서 다 명제가 아니다 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대상 혹은 두 기호 간에 명확한 참과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명확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P 아니면 나피처럼요. 4.062. 지금까지 우리들이 참된 명제를 가지고 의사소통해 온 것처럼 우리들은 거짓된 명제들을 가지고도 의사소통할 수 없을까? 못한다. 왜냐하면 만일 사정이 우리가 어떤 한 명제에 의해 말하는 바와 같다면 그 명제는 참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피를 가지고 나피를 뜻한다면, 그리고 사정이 우리가 뜻하는 바와 같다면 이 새로운 파악 방식에서 피는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4.061. 그러나 P라는 기호와 나P라는 기호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not이라는 기호에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떤 한 명제 속에 부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명제 뜻을 특징 짓는 아무런 표지도 아니다. 명제 P와 명제 나P는 대립된 뜻을 가지지만 그것들에는 하나의 동일한 현실이 대응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일상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거짓 명제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접시에 빵이 있다. 혹은 이 접시에 빵이 없다. 겉으로는 두 명제가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빵이 있다는 것은 지금 저 접시 위에 진짜 빵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긍정하고 있고요.
접시에 빵이 없다라는 명제는 저 접시에 우리가 빵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라고 표현하든 그 어떤 대상에 놓여져 있는 존재 혹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긍정이라고 부정의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일상적인 언어와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구분되고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는 모두 긍정, 어떤 걸 규정하는 명제지만, 그런 말이지만, 논리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단어도 긍정을 부정하는 그런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피라고 하든, 나피라고 하든, 즉, 부정을 뜻해서 표현하든, 현실에서는 모두 그것에 대응되는 하나의 세계가 존재, 하나의 규정이 존립하겠죠. 그러나 명제는 엄연히 규정과 부정은 대립된다,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것과 함께 부정의 부정은 아무 뜻도 아무 의미도 없다. 그저 이것은 피다라고 하는 규정의 반복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당연하겠죠. 부정의 부정은 당연히 긍정이겠죠. 이런 논리적 비교를 통해서 보면 헤겔의 논리는 그러므로 굉장한 비약입니다. 어떻게 정반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부정적인 것을 지향해서 또 다른 인식의 고향, 상승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일 뿐인데요. 처음에 지칭했던 그 대상인데요. 어떻게 부정의 부정이 P 프라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논리학과 저 헤겔의 변증법은 상극, 정반대, 극단에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63. 진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 흰 종이 위에 검은 얼룩점. 그 얼룩점 형태는 그 평면 위의 모든 점이 각각 흰과 검은가를 진술함으로써 기술될 수 있다. 어떤 한 점이 검다는 사실은 긍정적 사실에, 어떤 한 점이 희다, 즉 검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적 사실에 대응한다. 내가 그 평면 위에 한 점을 지칭한다면, 이는 판정받기 위해 세워진 가정에 해당된다 등등. 그러나 한 점이 검다거나 희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우선 언제 우리들이 한 점을 검다고 부르며 언제 우리들이 한 점을 희다고 부르는지 알아야 한다. 즉, 피는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피를 참이라고 부르는지 확정해야 하며 이로써 나는 그 명제 뜻을 확정한다. 그런데 우리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즉, 우리는 희다는 게 무엇이며 검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도 종이 위에 한 점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명제에는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령, 참 또는 거짓이라 불리는 속성을 지니는 어떤 것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명제의 동사는 참이다나 거짓이다가 아니다. 오히려 참인 것은 이미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의 이론을 좀 들으면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과 대상과의 차이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옳다, 그리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종이 위에 점 하나를 찍었다고 합시다. 이 점을 검은색 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반대로 뭐 하얀색 점을 찍으면 하얀색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저 검은색 점이 언제나 진리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하얀 종이 위에 어떤 점이 찍혀 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사실은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색 점이든, 파란색 점이든, 빨간색 점이든, 얼마든지 찍혀 있을 수 있는데요. 저것을 참과 거짓으로 어떤 의미를 갖추고 있으려고 한다면 항상 특정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이걸 검은색 점이다, 빨간색 점이다, 파란색 점이다 라고 가리킬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프레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시한다는 것과 그 어떤 것이 뜻 혹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좀 다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프레게는 말합니다. 뜻이라는 것, 의미라는 것은요, 결코 물리적인 영역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심적인 영역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적인 영역이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얀색 위에 찍힌 이 점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검은색 점이구나, 붉은색 점이구나, 파란색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공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듯 진리라는 것은 어느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옳다고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동그랗다, 빨갛다, 새콤달콤하다, 좋은 향이 난다처럼 어떤 뜻이라는 것은 그 사물에, 그 어떤 대상에 붙어있는 속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개인의 주관 심성에 고정되어 있는 틀, 형식도 아니고 제3의 영역, 공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난 시간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말이 많으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누구의 어떤 뜻의 이론을 차용해 와서 좀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뜻도 전달되는 것 같고요. 어떠셨습니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채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